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답변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탓에 연기됐던 도정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명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며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자금에 의해서 그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또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또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된 물품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첨단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정보통신사업 등 직접과 집중으로 대표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경기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이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소방관들은 늘어나는 소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건물인 안전진단 D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구리소방서 신축 문제를 논의해야만 합니다. 경기도회는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